스포츠 뉴스입니다.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을 이틀 앞둔 축구대표팀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이강인과 황희찬 선수가 기자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. 최영규 기자입니다. 슈팅 훈련이 한창일 때 이강인이 공이 아닌 사진기를 손에 집어듭니다. 전문 사진기자처럼 엎드려 찍은 사진을 본 황인범은 감탄의 소리를 내고 손흥민도 칭찬 대열에 합류합니다.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다닌 이강인은 훈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. 흥민이 형 세리머니로 하자, 난 카메라로요. 황희찬도 취재기자로 변신해 유쾌함을 더했습니다. 황희찬 선수가 어떤 평가를인지 한번 들어주세요. 내가 뛰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, 황희찬 선수가. 기자에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특히 황희찬은 엉덩이 부상을 털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.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골 감각이 절정에 오른 황희찬의 복귀는 분명 희소식입니다.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4-0으로 대파하고 기세를 탄 요르단을 꺾는다면 16강 조기 확정과 함께 컨디션 관리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